사실 일단은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만약 서울 수도권에 하신다 그러면 사실 욕심이긴 해요 사실은. 네. 아 사실 지방을 봐야 된다. 네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네.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이 경매인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이제 빌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이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1,0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사는 거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경매 투자를 하실 때 뭐 서울 수도권만 고집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뭐 전국을 다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는 이제 흔히들 서울 수도권이 좋고 지방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이클이 있어서 네. 언제 서울 수도권이 오를 수 있고 지방도 오를 수 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과 물리적 한계상 지방을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를 저도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서울 수도권이 좋죠. 저는 서울 수도권 살고 싶으니까 네, 네.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아니면 지방에서 있다고 오신 건가요? 네. 이렇게 서울 수도권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지방인 경우가 많죠. 아, 그래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올라와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좀 유망 지역 좀 보시는 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경제살롱 모임에서 매주 임장을 가고 있거든요. 네. 매주 서울 수도권 임장을 가고 있는데 좋은 지역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뭔가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모두가 알고 있는 네. 이제 용산 지역을 용산, 네. 네,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그쵸. 여기를 추천드린다고 해서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용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네. 저는 용산이 이제 앞으로 강남보다 더 비싸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 강남을 네. 능가할 수 있다? 네, 강남을 능가할 수 있다라고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강남이 갖추지 못한 게 있어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리적으로 그냥 서울의 중심이에요. 그쵸. 강남은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사실 남쪽에 있잖아요. 네. 서울의 중심이고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 같은 걸 보더라도 중심인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발전시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개발될 계획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용산 정비창 구역만 해도 그 금사라기 용산 땅에 엄청난 규모의 지금 빈 땅이 있고 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때 용적률 1500% 그리고 앞으로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빌딩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국가 세금도 조단에 10조 이상 투입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용산공원이에요. 녹지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실은 녹지가 앞으로 펼쳐질 예정이거든요. 그쵸. 이거는 강남이 1000년이 지나도 한들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사실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인 건 다 아시잖아요. 네네. 엄청난 도시인데 서울이 가진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녹지예요. 예를 들면 뉴욕의 맨하튼 같은 경우에 맨하튼 전체 면적의 25%가 센트럴파크예요. 사실은 가보신 분도 있겠고 하지만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냥 뉴욕에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 숲 사이에 갑자기 그냥 엄청난 공원이 아니라 숲이에요. 숲. 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원래가 그런 겁니다. 뉴욕뿐만 아니라 런던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도시들은 자연 녹지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에 녹지가 있는데 서울은 녹지가 없어서 전체 면적의 녹지가 3.7%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후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릴 방법은 용산공원밖에 없습니다. 빈 땅이 없기 때문에 네. 용산공원이 그래서 가진 가치는 엄청난 거고 크게 용산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남이 절대 갖지 못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용산구에 속한 이제 한남뉴타운 재개발이라든지 네. 동부이촌동 그런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네. 이런 호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전 용산이 앞으로 더더욱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용산이 달라 보이긴 하네요. 또 용산은 비싼 곳이니까 좀 가성비 있는 저평가된 곳도 하나 추천드리자면 저는 사실 신림을 제일 좋아해요. 신림이요? 네. 네. 신림. 아. 네. 이제 저도 사실은 뭐 돈이 막 엄청 많진 않은 입장에서 비싼 거를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저평가된 지역을 싸게 사서 그 지역이 발달되면 좋잖아요. 신림동이 사실 되게 큰데 네. 신림동 중에서도 이제 고시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서울대 주변에 고시촌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막 고시 공부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거주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고시가 없어지고 나서 지금은 살짝
많이 더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원래 교통이 엄청 불편해서 서울대생들이 자취를 많이 했던 곳인데 거기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예를 들면은 나와서 뭔가 강남 쪽 이동하려면은 버스 타고 버스 엄청 마을버스 타고 뭐 지하철도 가야 되고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웃긴 게 거기가 물리적으로 강남에서 먼 곳이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관악구긴 하지만 이 3대 도심이 있잖아요. 여의도, 종로, 강남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의도와 강남 쪽을 두 곳 모두 한 20분 내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서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네. 용산구와 동작구와 관악구 딱 세 곳이에요. 용산구는 너무 비싸서 어차피 못 삽니다. 네. 동작구도 비싸요 사실. 근데 관악구는 진짜 싸거든요. 이 신림 지역이 너무 좋은 게 또 최근에 신림선이라고 경전철이 개통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 타고 가면 여의도가 진짜 10분대예요. 그리고 강남 그리고 신림선 타고 2호선 갈아타면 강남도 20분 내로 갈 수 있고 또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고 해서 도로교통으로 또 빠지면 또 차로도 10분이면 또 강남 쪽 가거든요. 물론 막히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엄청나게 좋은 지역에 입지에 속해 있는데 그 이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50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 사실 평당 2천이면은 30평대가 6억이라는 거예요. 서울에 30평대가 6억인 아파트가 사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그정 지금 막 아파트가 신축도 아니고 구축이고 그쪽 동네가 낡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땅의 가치거든요. 그쪽에 어떤 낙후된 지역은 개발시키면 됩니다. 근데 땅은 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과연 강남이랑 여의도를 모두 10분대로 갈 수 있는 이 지역의 가치가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저평가 되어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용산 좋은 거 알겠고 신림도 가성비가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지금 살 시점인가? 지금 부동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예리하신 질문인데요. 말해 저는 이제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상황이라 보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은 좀 공부할 시기? 그래서 시장 전망을 꼭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무작정 언제 사도 지금 싸다 이렇게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무슨 뭐 일본처럼 반토막 날 거야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 전망을 예측할 때 많이 보는 게 예를 들면은 GDP 같은 거 GDP 대비 부동산 시총이라든지 아니면은 PIR 지수라고 해가지고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시적인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정책 정부가 이제 부동산 1, 3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규제 완화 뭐 조정 지역 해제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정부는 부동산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대출 규제는 풀어주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금은 적게 걷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엄청난 상승의 근거가 돼요. 반대로 이제 하락동의 입장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절대값이 비싼 거 아니냐라든지 아니면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 두 가지를 좀 둘 다 본인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을 만약 물어보신다면 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빠진 게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대출 이자가 이렇게 부담되는데 그쵸. 옛날에는 내가 아파트 살 때 대출 받으면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 내면 됐었어요.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3배로 올라서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내고 있어요 지금. 맞아. 근데 300만 원이 아니라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 다시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아파트 살 수 있다? 다들 살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뭐 작가님 책을 보시거나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돈이 많으신 분들보다는 좀 돈이 없어서 이걸 좀 어떻게 잘 굴려볼까 이 고민을 하실 텐데 만약에 작가님한테 1천만 원이 있다 1천만 원을 가지고 경매를 하고 싶다 작가님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사실 일단은 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만약 서울 수도권에 하신다 그러면 사실 욕심이긴 해요 사실은. 아 지방을 봐야 된다? 네 원래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매물이 경매인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빌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이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사는 거는 저는 이제 욕심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내가 굳이 지방에 잘 모르는 곳에 출퇴근도 불가능한 곳에 뭐 저런 아파트를 산다기보다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는 게 좋아한다면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은 지금 빌라가 사실 서울에 있는 빌라가 싸지 않아요 절대. 네, 네. 최소 2, 3억 합니다. 근데 2, 3억 하는데 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빌라에 사람들이 요즘에 접근을 안 하세요. 네. 왜냐면 빌라 전세 사기가 너무 많으니까. 빌라 전세 사기 당하고 핏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빌라는 악질적인 사기를 치시는 분이 많았어요. 빌라 왕이라고 하잖아요. 시세를 아예 속인 거예요. 시세를 속여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투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네. 그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사기친 분들이 많다고 해서 빌라의 가치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죄진 사람의 물건이라고 해서 그 물건이 무슨 뭔가 기분이 나쁘거든 한다 이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접근 안 할 때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 매물을 보면은 한 3천만 원짜리 매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자 빼고 그러니까 원래 매물이 이제 2억인데 이제 1억 한 1억 7천 정도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1억 7천은 내가 부담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물건을 3천만 원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에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천만 원이 막 500만 원으로 나와요. 네. 그럼 내가 만약에 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면 내가 천만 원을 들여서 2억짜리 빌라를 산 거죠. 근데 하지만 나는 1억 7천에 빌을 부담하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네, 네. 근데 그거 줘도 저는 3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구조인 거예요.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사람들이 안 사요, 빌라를. 그거 괜히 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전세권자한테 잘못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뭔가 전세 사기를 내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 네. 근데 그런 거는 그냥 공부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찰율이 8%대입니다. 90명이 다 유찰하고 손사래 치고 유찰이 막 10번씩 되고 그래요. 네. 그럼 2억짜리가 막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럼 1000만 원에 낙찰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제 빌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서 이 전세를 이용한 투자를 갭 투자라고도 하고 예. 또 실제 이 갭 투자들이 또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역전세라든지 아니면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도 생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갭 투자와 전세 제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요거가 좀 제가 항상 제일 뭔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전세제도와 갭투자는 최근에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해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되게 효율적인 제도예요. 효율적인 제도. 네. 쉽게 말해서 구해줘 홈즈라는 MBC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2019년도에 빌라 400채를 투자하신 분이 출연하셨어요. 네. 그래서 400채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1억 10만 해도 400억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서울 수도권 빌라라서 1억도 아니고 2억은 넘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산은 최소 1000억인 거예요. 1000억 자산가가 출연해서 네. 엄청 자랑도 하고 뭐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죠. 혹시 이 1000억 자산가 400채 빌라의 주인공은 혹시 얼마를 순자산 있잖아요, 현금. 네. 천억 자산가의 현금은 얼마가 될지 혹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천억이면은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우리가 뭐 전세가율 하면은 뭐 그래도 한 80% 얘기하면 그래도 한 200억?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사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일반적인 주식이나 뭐 일반적인 부자들 생각했을 때 천억 자산가면은 한 500억은 있지 않을까? 그쵸, 그쵸. 최소 200억은 있지 않을까? 이분이 최근에 네. 36억 원의 종합부동산세 이 세금을 네. 못 내서 네. 주택이 압류가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얼마인지 사실 모르죠. 최소한 1000억 자산가인데 현금성 자산이 36억이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압류된 것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지금 전세 사기 등으로 해서 올해 초에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감옥에 가실 예정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런 전세 사기 등으로 구속되신 분이 2019년도에는 예능으로서 네.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죠. 네? 우리가 추앙하는 건물주 내지는 네. 엄청난 갑부로 부동산은 천억 부자 그렇죠. 네. 천억 부자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저는 너무 개탄스럽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부동산 지상파 예능에서 이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구속되는 거는 좀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게 다 전세 제도를 이용한 투자거든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내가 부동산으로 빌라를 400채 사는데 무슨 30억으로 1000억 자산가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오직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전세 제도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전세 제도를 통해서 아주 작은 자본으로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네. 본질적으로는 본질은 그냥 이분이 나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은 그냥 부동산 하락장이 온 거예요. 본인이 산 매매가보다 전세가보다 더 떨어져 버리니까 네, 네.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고 그러니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건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렸으면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여전히 추앙받고 있을 거거든요. 이런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전세 피해자분들이 참 너무 저도 속상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있는 제도인 거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내가 3억짜리 빌라나 오피스텔 살 때 네. 지금도 2억 7천을 누가 빌려주잖아요. 전세권자가 공짜 레버리지. 공짜 레버리지. 맞아요. 공짜 레버리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누가 미쳤다고 내가 3억짜리 부동산 살 테니까 2억 7천 공짜로 빌려줄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억 있으면은 3억짜리 오피스텔 한 채 사는 게 아니라 10채 사는 겁니다. 10채 3억 있으면은 2억 7천을 레버리지 끌 수 있는데 그쵸. 그럼 3천만 원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3억은 10채 사야죠. 내가 부동산을 정말 열심히 투자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게 가능한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갭투자를 조장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있는 제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무서우면 이제 안 하면 되겠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 현실을 알아라.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잘만 하면은 엄청나게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의 모든 책임은 압류와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이게 전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돈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집값 떨어지면은 죽었다 깨어도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또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뻔히 매매가가 3억이고 2억 7천에 내가 전세를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매매가가 2억 5천 떨어지면 전세가는 2억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못 돌려받는 겁니다. 못 돌려받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돌려받지 못할 때는 이제 경매라는 제도를 이용하셔야 되니까 제가 쓴 경매 책을 통해서 네. 경매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현실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되게 쉽게 써주셔가지고 처음 네.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책을 썼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사실 보람되고 너무 즐겁거든요. 또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일은 계속 하고 있지만 네. 뭐 제가 엄청난 막 부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감정평가사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고 조금 그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좀 적합한 투자를 좀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사실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잘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주셨었어요. 이제 뭐 유튜버 분들 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네. 벌었다. 네. 네. 내가 부동산 몇 채 갖고 있고 나 이거 네.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배워라 그쵸.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조금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안전하게 또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분이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 집 아파트의 가치를 정확히 따져본다든지 아니면은 저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서 혹시 모를 뭔가 세금 관련 문제 법적 분쟁 같은 문제 경매에서는 특히나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또 리스크를 헷지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의 저자 김진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